신문 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동자 역사 한내가 2015년 11월에 펴낸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 역사 알기라는 사진 책에 실린 전노협 결성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90년 1월 22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전노협의 정노조 협의회 전노협이 건설된 지 올해 1월 22일로 3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노협 창립 대회가 열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수원에 있는 경희대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창립 대의원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 창립.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권력의 반격에 개별 단위 노조로는 탄압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마산 창원 지역을 필두로 지역 노조 협의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여 했다. 그 힘들은 1988년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1989년 들어 거세지는 정권의 탄압을 막기 위해 전국 조직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2월 17일 전노협 창립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창립을 준비하였다. 해가 바뀌어 1990년 1월 22일 노동자들은 마침내 전노협의 깃발을 올렸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 경찰의 가포 비상을 뚫고 성사시킨 전노협 창립 대회. 경찰의 대회장을 침탈했을 때는 대회를 마치고 수배자들이 빠져나간 후였다. 그러나 상당수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건설 전노협 정치 노동해방 천만 노동자 계급의 정책 단결 수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노협은 전노협 파괴에 맞선 사수투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집회, 거리 가두투쟁에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전노협을 고립 악화시켜 해체하려는 공작을 시작하였다. 이미 전노협 창립에 맞서 1989년 11월 16일 경제단체 협의회를 건설하여 30여 개 재벌 단체와 80여 개 제조업 종별 단체가 조직적으로 결집하였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 노태우 정권은 무노동 무임금 지침, 임금 억제 정책 등을 발표하고 전노협 창립과 동시에 노동운동 종합대책을 내놓아 강도 높은 탄압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전노협은 이에 맞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전노협 창립선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우 노동조합 협의 깃발을 높이 들어 이 땅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렇게 쭉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노협의 강령이 12개 강령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 40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정착위에 투쟁한다. 40시간은 그로부터 한 10년 조금 지나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40시간이 정치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 50시간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해괴한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노동시간, 실질 노동시간은 단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종, 남녀, 학력 간 차별임금 철폐. 여전히 차별임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고 실업의 방지. 여전히 노동자는 해고당하고 있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 여전히 세계 1위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고, 산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 여전히 곳곳에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자본과 권력의 노동동 탄압을 분수하게 투쟁한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선 정권과 자본의 탄압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전민중의 생활 향상을 위해 공동임대주택 제도 확립, 무상 의무 교육과 의료보장 제도의 실시, 불평등한 조세 제도의 개혁 등 복지, 재정 지출, 확대 물가 안정, 공해 방지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쟁취한다. 여전히 미흡하죠. 여전히 노동운동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모성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퇴폐적인 외래문화를 적결하고 건강한 민중문화를 확립한다. 헌법에는 민족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민중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전민족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성의 자유동 민주적 재권리 쟁취하기에 투쟁한다. 상당 부분 쟁취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결사의 자유라든가 시위의 자유라든가 사성의 자유 또는 제약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민주 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12번째, 우리는 세계 노동자들 국제적 이해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놀본 정권 자본의 무제한 탄압이 지속되었고, 많은 전노협 사업장들이 전노협을 탈퇴하게 됐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간부들이 구속되고 해고되고 수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노동자 협의회는 1995년 12월 3일, 그러니까 민주노총 건설이 1995년 11일 됐으니까요. 민주노총 건설에 참여하면서 전넓은 역사적인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전넓은 해산 결의문 되겠습니다. 전넓 조합원, 대연 동지 여러분, 그리고 천만 노동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 세계 노동자 계급과 투쟁 역사 앞에 전국 노동자 협의 해산을 엄숙히 선포한다. 천만 노동자의 불꽃으로 타올랐던 전노협은 지난날의 영광과 아쉬움을 간직한 채좀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휘날리던 깃발을 1천만 노동의 가슴속에 묻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해산 결의문입니다. 전념은 소외와 무권리에 고통당하는 천만 노동자의 희망이었다. 전념은 투쟁의 상징이었다. 전념은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적 기관차였다. 전념은 노동자 계급 운동의 조직적 구심이었다. 동지들,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에게만 현재와 희망찬 미래의 전망을 열어준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전진해야 한다. 이제 그 모든 전업정신, 전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현재와 문제에 대해서도 차분히 평가하면서
사회개혁 투쟁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등의 남겨진 과제를 부여잡고 민주노총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 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전노협 깃발을 가슴에 묻고 투쟁하고 조직하며 평등 사회를 앞당길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깃발을 휘날리며 자유와 평등의 새 세상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자. 전노협 만세, 노동해방 만세. 1995년 12월 3일의 전날은 역사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등사회 앞당이는 전노협의 창립과 해산까지의 이야기를 전노협 창립 31주년을 맞아 함께 나누었습니다.